자, 그 다음에 제 5장입니다. 엄마야. 자, 여기서 뭐합니까? 우리 까시나, 10가지 까시나 가운데, 우리 이제 호부 인자, 그죠? 네, 한 가지 했습니다. 39가지 명상 주제가 남았습니다. 까시나 중에서도 뭡니까? 무려 9개가 남았습니다. 근데 5장에서 9개 다 띠뼈입니다. 아, 기분 좋아 죽겠죠,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무력 까시나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우리 지수화풍, 청황적백이죠. 이거는 전부 개념적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의 까시나 할때 했죠, 그죠? 까시나는 개념이지 법이 아닙니다. 대상을 법으로 바꾸면 삼매가 절대로 안 됩니다. 사마타가 안 됩니다. 법으로 관찰에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됐죠? 이것이 사마타 수행과 윗바사나 수행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끝까지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개념적 존재로 봐야 됩니다. 여기서, 그죠? 계속 그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자, 2번에서는 보면, 그죠? 자, 그래서 1번에서 앞에 땅이 까시나고 비슷한 사람은 넘어갑니다. 2번에서는 뭡니까? 전생에 수행의 덕을 많이 사는 자는 자연적으로 웅덩이 인도 보면 무리 까시나가 일어나겠죠? 무리, 닮은 표상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자, 3번에서는 뭡니까? 그러나 전생에 닦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해야 된다. 됐죠? 까시나의 결점을 경계하면서 앞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청황적백으로 간 어느 색깔을 가진 것을 무리라고 치하면 안 됩니다. 됐죠? 왜냐면 이 색깔을 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뭡니까? 물을 갖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사발이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했죠, 그죠? 됐죠? 그래서 그 물을 쳐다봐야 됩니다. 물을 전체로 쳐다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색깔을 반조해서도 안 되고 특징을 마음 잡도록 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윗바사나 법을 관찰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색깔을 그것이 토된 주거, 물이라는 개념의 마음을 두면서 했죠? 개념 나오죠? 줄 치고 동그라미 팍팍팍 쳐놔야 되겠죠, 그죠? 까치나 수행의 핵심은 전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익힌 표상과 닮은 표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4번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익힌 표상 되어있죠? 거기서 보면 그 밑에 또 서너 줄 내려가면 닮은 표상은 나오죠? 그래서 익힌 표상은 어떻게 보이고 닮은 표상은 어떻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나머지 9가지 까시나를 쭉 설명합니다. 됐죠? 아, 그러면 제가 왜 다 뜰 수 있다 했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 불의 가시나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서 전생에 많이 닦은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저, 이래 합니다. 그죠? 그러면 불의 가시나 뭡니까? 6번에 보면, 한, 둘, 셋, 네 번째 줄은 불을 지펴야 되겠죠? 적당한 나무 아래나 처마로 가서 그를 굳게 만든 모양으로 무더기를 만들고 불을 지핍니다. 불을 지펴갖고, 어떻게 됩니까? 가죽이나 천 조각에 한 뼘과 손가락 네 마디, 한 30cm 되겠죠? 저 전에 우리 땅에 가시나 할 때, 한 30, 불을 지펴놨고, 30cm 되는 구멍을 만들어놨고, 그러면 불이 활활활 타오는 거 보겠죠? 그거를 쳐다보는 겁니다. 됐죠? 상식적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결국은 익힌 표상과 닮은 표상이 생기겠죠? 그러면 거기 불이 까시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활활 타오르는 불은 법입니까? 개념입니까? 개념입니다. 빠냐띠입니다. 됐죠? 그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7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색깔로 반조해서 안 된다 해놨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불이라는 개념의 마음을 줘야 되는데 개념 동그라미 팍 쳐야 되겠죠? 그죠? 자, 425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8번에 익힌 표상, 닮은 표상 만들고요. 그 발음을 까시나도 똑같습니다. 발음에서 표상을 취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발음을 취하는 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보거나 닿을 때 발음은 알죠. 그렇죠? 10번에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저 사람의 머리가 발음에 스치는 것을 보고, 됐죠? 발음이 이 부분에 닿았다고 마음을 확립합니다. 됐죠? 보고, 그 다음에 닿을 때, 몸의 한 부분에 닿을 때, 됐죠? 발음을 까시나는 당연히 보거나 닿을 때 되죠? 뭐를 보고? 머리카락이 날리는 거. 됐죠? 그죠? 이런 걸 보고 익힌 표상, 닮은 표상. 11번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청황적백, 색깔의 극입니다. 여기서는 뭡니까? 색깔을 개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맞죠? 그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대표로 들고 있는 게 뭡니까? 꽃을 들고 있습니다. 됐죠? 빨간, 우리, 뭡니까? 청색 꽃 있잖아요. 파란 꽃 바구니에 담아놓고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파란색, 거기 들겠죠? 됐죠? 꽃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우리, 그죠, 지의 성분이라고도 보면 안 됩니다. 뭐로 봐야 됩니까? 자, 파란 색깔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이죠, 그죠? 오야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죠? 푸른 천으로, 그죠? 푸른 천이나, 그죠? 그 뭡니까? 정동의 푸른색이나, 잎의 푸른색이나, 염료의 푸른색 됐죠? 그 동그라미 쳐보시오. 푸른 천. 427쪽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푸른 천. 그 옆에 보면, 정동의 푸른색. 잎의 푸른색, 염료의 푸른색, 됐죠? 이런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예, 푸른 색깔에, 그죠? 마음을 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색깔과 구분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14번에 익힌 표상, 닮은 표상 나옵니다. 그럼 똑같이 해서 노란색은 뭡니까? 노란 꽃이나 천이나 광물, 됐죠? 15번 보면은, 15번에서 두 번째 줄 맨 뒤에 보면 노란 꽃 나오죠? 천이나 광물, 됐죠? 이런 걸 갖다 놓고, 꽃이나 그런 걸 보면 안 되고 노란 색깔로 그걸 봐야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하면은 뭡니까?
이제 익힌 표상, 닮은 표상이 나옵니다. 16번에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붉은색은 똑같이 해서 뭡니까? 꽃이나 천이나 광물 나오죠? 17번에도 보면 그죠? 17번에 두 번째 줄에 보면 맨 뒤에 보면 붉은 꽃, 천이나 천이나 붉은색 광물 됐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가시나를 만들어 갖고 불 따는데 색깔에 집중을 해서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익힌 표상, 닮은 표상. 그럼 흰색들은 뭡니까? 흰 꽃이나 천이나 광물 똑같습니다. 19번 됐죠? 그죠? 두 번째 줄에 보면은, 19번에 두 번째 줄은 흰 꽃이나 천이나 흰색 광물 되죠? 그럼 꽃에는 뭐, 자스민 꽃, 어쩌고저쩌고 흰 꽃만 치우고 인도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핵심은 뭡니까? 자, 우리 앞에 명상 주제는 아까 우리 좀 이야기했죠? 이제 우리 가시나는 부처님께서 열 가지 가시나로 정리하셨습니다. 이미 경에서 아까 한 여섯 개 경에서 그죠? 열 가지 가시나 했습니다. 열 가지 가시나 중에 앞에 여덟 가지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지수화풍 청황적백 이긴데 그죠? 그럼 나머지 두 개가 뭔가 하면은 그죠? 부처님께서 경에서는 그죠? 그죠? 허공의 가시나와 아르마리의 가시나를 들고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허공은 우리 여기서 보면 공무빈처와 똑같은 주제가 됩니다. 앞에 우리 그죠? 사무색 선 나옵니다. 그다음에 아르마리는 뭡니까? 그 식무빈처와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빼버립니다. 빼버리면은 38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부타고사 스님이 다른 주석사에서는 명상 주제를 38가지라고 이야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청정도론에서는 부타고사 스님이 40가지 명상 주제를 말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여기서 뭡니까? 우리죠? 특히 아르마리 대신에 광명의 가시나를 넣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이 해놓은 걸 보면 이전에 주석사 문헌에 다 나타났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광명은 개념으로서의 광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한 30, 지름 30세대는 원 만들어 놨고, 거기서 빛 앞에 있잖아요? 안 그러면 저 뒤에 등불을 켜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명이 비치겠죠? 그럼 그걸 광명이라고 관찰하는 겁니다. 혹은, 요새 같으면 좋죠? 동그란 전국 있잖아요? 불 팍 켜놓으면 훤하게 되죠? 지름 30cm. 그럼 그게 광명이 가시나가 되는 겁니다. 됐죠? 요새는 오히려 광명이 가시나하면 수행이 훨씬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를 광명의 가시나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죠? 21번에 뭐 벽의 틈새나 열쇠 구멍이나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광명 되었습니다. 실제로 만들 때는 어땠습니까? 나머지 22번입니다. 나머지 전생에도 닦지 않은 자도 위에서 설한 빛의 원반을 이제 만들어갖고, 그죠? 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이렇게 할 수 없을 때는 항아리 속에 등불을 켠 뒤 항아리 입구를 막는다. 그 다음에 항아리에 구멍을 내고 구멍이 벽을 향한다. 됐죠? 그럼 거기서 빛이 확 새어 나오겠죠? 그거를 보고 광명의 가시나를 닦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보면 한정된 허공의 가시나 되어있죠. 이거는 뭡니까? 우리 아까 허공 나왔죠? 10가지, 부처님께서 10가지 가시나 할 때 9번째가 허공의 가시나를 했죠. 거기서는, 그리고 공무변체에서는 무한한 허공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런데 처음 삼매를 닦는 사람이 무한한 허공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 공무변체는, 그죠? 가시나를 해서 제4성까지 도달해갖고 이 가시나를 무한하게 확장해서 그거를 허공으로 대체를 해서 공무문체에 됩니다. 됐죠? 초보자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허공을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제한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한정된 허공이 가시나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요만큼 제한되게 허공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죠. 뭐, 예를 들어, 시꺼먼 천으로 만들어놓고 구멍 뻥 뚫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허공이죠, 그게. 그걸 허공으로 보면 됩니다. 어머, 그 빛으로 봐, 하면, 빛으로 보고 허공을 보면 누구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그죠? 그 됐죠?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허공의 가시나를 자연적인 사람은 그죠? 허공의 가시나를 배운 자는 틈새나 열쇠구멍이나 열려있는 창문 같은 허공에서 앞에도, 이건 앞에도 나왔습니다. 앞에서는 뭡니까? 다른 관점에서 설명한 겁니다. 됐죠? 그죠? 자, 그렇지만 여기서는 뭡니까? 이제 거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5입니다. 전생에 닦지 않는 자는 영을 잘 인 초막이나, 그죠? 뭡니까? 한 조각의 가죽이나 돗자리 등 어떤 곳에 한 뼘과 손가락 4마디 30cm입니다. 이 구멍을 만들고 됐죠? 위에서 말한 벽의 틈새 등 구멍에서 됐죠? 구멍을 만들고 이거를 허공이죠? 허공이라고 집중해서 하면은 그것이 허공이 가시나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이 허공은 분명히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경에서 말씀하시는 부처님은 그죠? 허공이 가시나를 여기서는 뭡니까? 한정된 혹은 제한된 허공이 가시나로 설명해 냅니다. 됐죠? 요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하나는 궁극적으로는 아르마리의 가시나는 만들 수 없습니다. 됐죠? 아르마리 그 자체는 벌써 그죠? 법입니다. 아르마리 가시나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시나 수행해서 공,
식물 벤처로 가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르마리 가시나에서 광명 가시나를 넣어서 전체를 10가지 가시나로 해서 경의 숫자와 똑같이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40가지 명상주제가 됩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뭡니까? 이 두 가지를 빼니까 38가지 명상주제가 됩니다. 이 맛집이니까 주스 같은 데서, 그죠? 자, 근거를 대라! 출처를 대라! 할 것 같아가지고, 그죠? 제가 적어왔습니다. 맛집이니까야, 그죠? 예를 들어서 페이지로 따지면, 그죠? 자, 이런 데 보면 나타납니다. 됐죠? 이거는 우리 저, 우리 그 뭡니까? 우리 그 맞춤이니까 있잖아요. 우리 대림스님 번역 맞춤이니까 77번째 경에 저 이 설명이 나옵니다.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죠? 왔다, 그죠? 다 됐습니다. 나머지 9가지 가시나 다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본사하면 됩니까? 예, 흙의 가시나 편을 참조하시오. 됐죠? 그래 합니다. 이제 그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인 항목이 수석됐죠? 요거는 오늘 안 하고 다음에 조금 살펴봤는데 주제가 뭡니까? 일반적인 항목 주석에서는 10가지 가시나에서 핵심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이 10가지 가시나를 따고 하면 신통 변화를 성취하게 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28, 29, 30 해서 그죠? 땅, 물, 불, 바람 이런 걸 따고 하면 어떤 신통이 된다? 36번, 37번까지 그게 다 나와있죠? 됐죠? 이거는 뭡니까? 자, 신통 변화의 성취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다음에 38번, 39번은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10가지 가시나를 확장한다는 겁니다. 왜 확장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나오지만은 경계선생님이 부처님께서 가시나의 확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뭡니까? 38번의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는 땅의 가시나를 위로 아래로 옆으로 둘이 아니고 무량하게 인식한다. 무량하게 다른 데서 확장해서 인식한다 이 말이겠죠. 그죠? 이게 뭔가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그죠? 사꿀루다의 긴경입니다. 맞지입니까? 77번째 24번째 문단입니다. 한번 적어놓은 왜냐면 주에 보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게 맞지입니까? 주로서 다 처리해놨습니다. 꼭 맞지입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한번 보십시오. 맞지입니까? 제 3권에 나타납니다. 엄마야 나는 1권은 공짜로 주스 받았는데 3권은 없는데요. 네, 사서 보십시오. 네, 그죠? 자, 거기 보면은, 그죠? M77의 24번째 문단입니다. 꼭 한번 적어 놓고 책 갖고 계신 분 한번 보면은, 우리죠? 확장 요런 거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죠? 두 번째는 확장에 대한 설명이고, 세 번째는, 자, 40번에 보면, 누가 이 10가지 가시나 수행을 성취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 성취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뭡니까? 업이 많은 사람은 성취 못한다. 태어날 때 뭡니까? 두 가지 원인만 갖고 난 사람은 성취 못한다. 막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는 다음 시간에 조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은, 아, 드디어 6장 들어갑니다. 그죠? 와, 앞으로 세 번 남았죠? 7장까지 떼고도 남습니다. 오늘, 근데 너무 죄송합니다. 벌써 15분 오버해버렸습니다. 특히 저녁에 오신 분들은, 그죠? 낮에 회사 생활하고, 그죠? 지장 생활하고 사업하시고 다 바쁜 분들인데, 용서하십시오. 그 대신 나가면서, 뭐, 억수로 욕하고 가십시오. 밖에 나가서는 막 떠들면서 욕하셔도 됩니다. 제 귀에 안 들리니까. 근데 제 귀에는 들리게 하면 제가 좀 너무 죄송해서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예. 정말 죄송합니다. 예. 또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Yeah, 그래서 지금 같이 열광 계신 분들께 참석해 봤을 것 같습니다. 시기가 오후에 20분 수고했는데. 어, 그래요? 어차피.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아, 이거, 아, 정말로 그렇네, 그죠? 와, 근데 저 시계 바로 해놓으세요.